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택배를 하나 받아서 택배를 하나 받게 됐습니다. 제 구독자님 중에서 여기 김이 나오나? 김 절로 가. 도마를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. 베랑맞은 대추나무 있죠? 그 베랑맞은 나무를 가지고 도마를 만드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한테 주소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도마를 한 개 선물해 주겠다고 해서 뭘 되게 많이 보내신 것 같아요. 박스가 이거는 도마 한 개 들었는 박스는 아닌 것 같아요. 요리 영상 찍으면서 다른 분들이 또 그 도마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으면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. 벼락맞은 나무로 도장 한 개 파도 굉장히 비싸잖아요. 근데 그거를 가지고 도마를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또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. 아니 그렇게 비싼 도마를 놔주면 제가 뭐 그렇게 막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도움이 되드려야 할 텐데 이거 뭐 도움 되드릴 것 같진 않고 부담 갖지 말고 요리 그냥 할 때 쓰라고 하시더라고요. 솔직히 이렇게 좋은 거 받으면 이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. 사람인데. 그래서 또 제가 또 부담을 가지는 만큼 해드릴 수 있는 게 또 이렇게 한번 찍어서 또 보여드리는 거. 또 요리할 때 한번 써서 보여드리고. 또 좋으면은 또 자랑도 하고.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네요. 안 그러면. 와우. 이거 도마에 이제 오일을 바르셨나봐요. 그래서 이렇게. 종이에 오일이 묻어 있습니다. 이런 도마는 네, 오일을 천연 오일 같은 거 쓰잖아요. 올리브 오일도 쓰기도 하고. 아 세상에 이게 벼락을 맞았다고 하네요. 이런 천지에 벼락 맞아. 아 여기 핸드크래프트 데디 하트입니다. 이분 유튜브도 있더라고요. 그냥 도마 소개하는 유튜브도 있던데 제가 링크 달아드릴게요. 북미산 블랙 월넛 하나만 보내주신다면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. 와 이거 진짜 너무 좋긴 한데요. 너무 죄송하기도 합니다. 제가 또 공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면서 또 누가 주면은 넙죽도 뚝뚝 잘 받기는 해요. 숫자. 이거 티, 와 티스프, 아 핸드크래프트, 데디 하트, 아 좋겠네요. 아 이거 대중소, 소중대, 느낌상 나무젓가락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느낌상, 와우, 나무젓가락인데 왜 진짜 묵직하네요. 와 진짜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. 여기도 핸드크래프트. 와. 나무로 만든 칼입니다. 야. 덤벼라. 야. 옛날에 어렸을 때 나무로 칼 만들어서 동네방네 칼싸움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칼이겠죠? 잘리나? 나무로 만든 게 이렇게? 어? 잘렸습니다. 그런데? 아이고 자르긴 잘리네요. 근데 뭐 아주 단면이 잘 된다고 할 순 없지만 어쨌거나 그거 같아요. 근데 꼭 그거 된 것 같아. 그 원시 시대에 제가 우가 제가 꼭 우가 하는 것 같아요. 아이고. 근데 이거는 깎는다기보다는 그냥 야채를 썰 수 있는 칼이라고 합니다. 그냥 야채를 이렇게 썰 수 있는 어린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는 칼이라고 합니다. 근데 뭐 아주 얇게 썰거나 하는 그런 건 안 돼도 이제 아쉬운 대로 야채를 그냥 샐러드 하는 야채 있죠. 그런 거 쓸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. 아니,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저한테까지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. 덤벼 볼래?
우와, 이게 이거 진짜 이름도 있습니다. 핸드크래프트 데디 하트. 아, 진짜 멋있습니다. 아, 이 근데 이렇게 멋있는 도마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요. 이런 도마에서 제가 맨날 써는 게 파하고 양파밖에 없는데. 제가 맨날 써는 거라고는 파, 양파밖에 없습니다. 그런 거 썰어도 이게 될라나요? 이 왠지 이거 망치 스테이크? 그 뭐죠? 도끼 스테이크 같은 거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예쁘게 잘 쓸게요. 제가 만들어 놓은 대추 곱니다. 이걸로 따뜻한 대추차 한 잔 먹어봐야겠습니다. 대추고로 만든 차는요, 향이 너무 좋아요. 저는 대추 향을 참 좋아하거든요.